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자, B6 V3 스마트 차저 V3입니다. 자, 1이 있고 2가 있고 그런데요. 이제 V3가 나왔기 때문에 V3가 아무래도 좋겠죠. 자, V3인데요. 보시면은 배터리가 리튬 폴림 배터리예요. 자,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다른 배터리는 인식을 늦게 하는데 얘는 밸런스를 뺐다가 자, 보세요. 이쪽 부분 보세요. 얘를 뺐다가 자, 살짝 한 손 하기가 어렵네요. 예. 살짝 빼졌다가 영 아무것도 안 되죠. 점점 뜨다가 얘를 딱 끼는가 동시에 짠 사셀을 인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란스잭이 있기 때문에 바란스잭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이거 인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되겠습니다. 4.4S라고 하죠. 자 배터리 이름은 그 해커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배터리는 이제 소프트팩인데 얘는 하드 케이스예요. 오케이 배터리는 우리 회장님께서 하도 이제 점프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좀 하드 케이스를 하자 그리고 하드 케이스를 좀 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을 아실 거예요. 자. 자, 일단 여기 배터리를 리튬 폴륨 바란스 차저로 하시고 4S 색정했고요. 7600mAh 3.5A입니다. 보통 이제 6A도 할 수 있어요. 물론 6A 할 수 있지만 배터리 스트레스 받을까봐 너무 세게 하면은 배터리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해서 내립니다. 쭉 내리면 3.5까지 내려서 안전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났잖아요. 자, 여기서 3.5에서 안전해서 한번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고 여기 누르는 거 아니에요? 얘만 누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 누르는 거 아니에요? 세팅되어 있다면 빼줬다가 다시 꽂으면은 자, 여기서 세 번째도 말고 네 번째만 누릅니다. 네 번째 또 누르고 얘 6A였네? 예, 그렇죠? 다시 한번 6A도 되겠죠? 예. 6A라도 뭐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웬만하면은 자, 웬만하면 3.5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천히 충전이 좋죠. 너무 급하게 충전하면 안 돼요. 한번 누르고 자, 맨 마지막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배터리가 충전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 버튼 누르시면서 3.9, 3.9, 3.9, 3.9 이렇게 이쪽도 눌러볼까요? 이쪽은 몇일까요? 3.8, 3.8, 3.8 이렇게 크게 오차 없이 3.5 이게 3.8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이걸 근데 충전기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하신 분들은 이게 뭐 1mm 차이 나는 것들 끄트머리 있죠. 끄트머리 이거 보시냐고 충전기에 노예가 되고 배터리가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누르는 거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배터리가 이렇게 계속 충전하고 있는데 두 개를 충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여기서 충전할 때 요 배터리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수직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논섭으로 자 이렇게 이쁜 LED를 위해서 수신기를 넣었습니다. 이 안에 수신기가 있는데요. 수신기 배터리가 뭐냐면 배터리가 용량이 1600mAh 수소예요. 수소 1600mAh 수소입니다. 어떤 배터리냐면요. 예. 요금이 되고 이게 1600mAh 배터리예요. 이 배터리가 이제 수소 배터리죠. 리튬폴륨 배터리는 리튬폴륨 배터리는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LED가 다 달 때만 배터리가 뿌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이 미니 배터리를 이 안에다 두 개가 넣었어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님께서 이제 배터리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놀고 있는 배터리가 없네. 놀고 있는 충전기가 없나? 자, 놀고 있는 충전기가 있나요? 잠시만. 충전이 있네요. 되네요. 얘를 한번 해볼까요? 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님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배터리가 있어요. 저기 요거 있죠. 요거 검정 색깔 있죠. 검정 색깔. 자, 배터리도 꽂아주겠어요. 이거요. 요 배터리를 꽂아주세요. 얘를 얘로 꽂아주시고 자 여기다가 꽂아주시고요. 꽂아주시고 배터리 타입을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검정색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검정색 주 여기를 여기다 검정색 앞놈 순놈 맞춰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검정색이든 빨간색이든 관계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시고 전선을 보세요. 전선을 반대로 꽂으신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전선 보시고 예, 잘 꽂아야죠. 쑥 들어가죠. 그거는 배터리를 리튬폴륨이 아니라 수소입니다. 수소의 1600이에요. 그러니까 리튬폴륨 할 때랑 얘랑 할 때 틀려요. 물론 이제 얘는 똑똑하기 때문에 리튬폴륨으로 하면은 얘가 리튬부터 인식을 하니까 수소가 그렇지만 이 수소 배터리 할 때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자 보시면 얘를 배터리 타입을 누릅니다. 뭘로? NiMH로 MH 같죠. 두 칸 건너뛰고 얘를 누르면 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누르면 깜빡거려요. 얘를 올리면 됩니다. 1.5로 올리면 되는데 2.0은 너무 세요. 잘못 한번 놓거든요. 1.5도 너무 세요. 요즘은 대세가 1.2입니다. 1.2. 자, 1.2. 그래서 얘를 누르시고 자, 요 1600 배터리 1600 검사하면 됩니다.
국민 충전기 1600, 1600 검색하면 길게 누르고 손 떼고 그렇죠. 여기 되면 됩니다. 바로 됩니다. 얘는 바로 충전되는 거죠. 이렇게 이 배터리는 이렇게 충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터리는 유튜브에다가 RC라이프 1600, 1600 검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충전기 할 때는 바로 NIMH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튬 폴림 할 때는 리튬 폴림 배터리 하면 되겠고, 자, 안에 있는 배터리 1600mAh 배터리 하시면 됩니다. 예, 예. 하여튼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차가 완벽하게 이제 주행용 배터리, 예, 주행용 배터리 4셀 7600Ah 배터리랑, 그리고 자, 우리님께서 오늘 구매하신 이 배터리 이 차, 자, 차 뭐냐면 엑스맥스 차량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